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모두가 힘들지만 전통상권의 체감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사회에 갓 진입한 청년 상인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삼척시가 지역화폐로 상권 구석구석을 돕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배현한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지역화폐 삼척 사랑카드. 도입 첫해 300억 원, 2022년과 지난해는 600억 원 넘게 판매됐는데 지역에 돈이 돌아 상인들도 좋고 삼척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와 물가, 경제의 두 축이 흔들리면서 전통상권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지역화폐 혜택을 늘려 상권 구석구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우선 삼척 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0.25%를 떼는데 지난해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가 지역 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선식품 재료 가격이 올라도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은 메뉴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척시는 이달부터 착한 가격업소에서 삼척 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기존 인센티브 10%에 추가로 5%를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자금의 순환을 도모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환경 지원 및 상경기 부양으로 다음 달부터는 경기 상황에 가장 민감한 전통시장과 사회에 갓 진입해 경기 침체에 대처가 어려운 청년몰 점포에서 삼척 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 원을 사용하면 다른 상점에서는 천 원이 적립되지만 전통시장과 청년몰 점포는 1,500원이 적립돼 소비자들을 모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15%로 삼척 시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도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덕을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5% 상향 조정이 된다라면은 전통시장으로서 상당히 환영할 일이죠. 경제 위기 상황에 지역화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해안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라남도나 부산과 마찬가지로 강원도도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아직 미흡해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강릉 경포 해수욕장. 오는 29일 개장을 앞두고 방사능 검사를 위해 바닷물을 뜨고 있습니다. 격주로 해오던 방사능 검사를 6월서부터는 매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뜬 물은 부산대학교 방사능 분석센터로 가져가 검사한 뒤 이튿날 결과를 강원도에 통보하고 강원도는 이를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간이로 감마설량률 및 표면 오염도를 측정한 후에 감마형 핵종 분석기에 넣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검사가 끝난 거죠? 해당 시료에 대해서는 이미 결과가 다 나갔고요. 네, 불검출을 다 판정이 돼서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건데 부산에서는 베타와 감마 핵종 모두 검출이 가능해 현재 바다 상태를 상대적으로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속초 청호 위판장. 잡아온 물고기 가운데 시료를 골라 공무원이 방사능 검사 장비가 있는 고성의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로 옮기고 전처리 작업을 거쳐 검사를 시행합니다. 저희 위판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는 만초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는 그날 공개함으로써 우리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춘천과 고성에 한 대씩 강릉에는 두 대의 방사능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고 장비를 통해 세슘과 요오드 같은 감마 핵종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걸러내지 않고 방류해 문제가 되고 있는 베타 핵종인 삼중수소나 플루토늄 같은 알파 핵종은 검사 장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방사능 분석 장비 보유 현황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니 전남, 부산에 비해 크게 부족했고 하반기 추가 도입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일본이 방류하고 있는 해수가 강원도 해역에 영향을 미치려면 아직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추가 장비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해수부에서 그 저희가 하지 않는 그 검사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나오거나 해서 우리도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면 저희도 준비를 해서. 전문가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만큼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점검을 꼼꼼히 하고 특히 일본에서 수입한 식품이나 수산물은 정밀한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해수의 특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본 식품이 문제라는 거예요. 해산물, 가공품, 그다음에 농산물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오염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강원도의 경우 정부와 타 지자체 등과 방사능 데이터를 공유해 축적하는 한편 일본산 식품에 대한 원산지 검사를 강화하고 방사능 장비 확충과 전문 인력 육성 같은 중장기 대책도 갖춰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입니다. 강원연구원도 올해 두 차례 보고서를 내고 강원형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는데요. 그런데 보고서를 살펴보니 자료 인용부터 잘못됐고 강원도에서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도 부실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강원연구원이 소상공인을 위해 강원도에선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강원권 소상공인의 높은 임대료 연체율의 원인을 최저임금으로 지목하면서 영업이익 추이표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원자료를 확인한 결과 잘못된 인용이었습니다. 이 표는 사실 월평균 인건비 표였고 강원권은 전국 7개 권역 중 두 번째로 인건비가 적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강원형 최저임금제 도입 반대 근거에 더 가까웠습니다. 임대료 연체율 상승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 별다른 근거 없이 인건비 상승을 원인으로 단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강원권의 고금리 대출이 늘었다는 주장도 같은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비용이 사실은 80, 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밖에 이제 그 줄일 게 없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제 타겟이 돼서 이제 그거를 자꾸 이제 문제 삼는 거잖아요. 또 원자료에는 강원권에선 최저임금이 영업이익 감소 원인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과 달리 강원권에서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유달리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보고서는 강원 지역 소상공인을 한정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하지 않고 저소득층을 털어서 저소득층을 구하는 악법으로 작용한다거나 저소득층 근로자의 내부 파일을 분배하려는 시도만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사용자의 이익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자료를 인용해 근거로 삼은 점도 조사에 오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 그 특정한 이익집단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그런 자료들을 균형 있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로 한정해 차등임금제 적용을 제안한 건 강원특별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 강원도에서만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가 되기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경영상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저임금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인 점을 고려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아트 강릉 24가 아트페어 형식으로 강릉 아트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130여 명의 신청작가 가운데 23명을 선발해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동시대 미술을 직접 둘러볼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전시 준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해 수평과 수직을 명확하게 측정하고 금속으로 만든 조형물을 부착한 캔버스를 벽면에 걸어봅니다. 선과 악을 둘러싼 인간의 모습을 에덴 동산의 사과로 표현했습니다. 인간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선악과라는 주제로 해서 뭐 인간성 상실에서 오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작업을 통해서
국내 작가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아트 강릉 24가 강릉 아트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강원도 작가 9명을 비롯한 전국 작가 23명을 선발해 미술품 매매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공모로 했는데 130여 점의 작가들이 지금 그 참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강원도원의 작가 9명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 단위의 작가들 포함해서 특히 아트페어 첫날은 작가들의 작품 설치 과정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고 작품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조명 확인 등 주최 측의 전시 준비 과정도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트페어는 작품에 대해 작가와 가장 면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트페어에 참가한 작가들도 관객의 이해가 보다 쉽도록 작품의 다양한 배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책에도 이야기 전개가 있듯이 저도 이제 색감에 따라서 관람객들이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같은 색감을 좀 묶어서 이제 배치를 하도록. 관람객들은 다양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며 마음에 드는 작품을 보다 편하게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유명한 작가뿐만 아니라 또 유명하지 않은 작가들도 나와서 이렇게 함께 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게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작품 가격은 2, 30만 원대부터 수천만 원대까지 책정돼 문호가 넓어졌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로 맞이한 아트강릉 24는 강릉 아트센터 전시실에서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12년 만에 교육감이 진보 진영에서 보수 진영으로 바뀌며 강원 교육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지난 2년 학력 신장에 주력한 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6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인 끝에 29.5%의 득표율로 당선된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학력 신장을 기치로 내걸고 12년 만에 다시 보수교육감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지금 여러 차례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판사님께서 최종적인 결정은 판사님 판단해 주실 거고요. 저는 흔들림 없이 우리 강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최근 법정에서는 신 교육감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가 재생되면서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전자칠판 사업비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특혜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사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예산 삭감까지 막지는 못해 당분간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교사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강원 학생 진단평가와 강원형 늘봄학교 등 굵직한 사업들이 일방적으로 시행됐다는 겁니다. 특히 현장 교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성과도 있었습니다.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를 통해 초등학생 기초학력이 눈에 띄게 신장됐고 상당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시대 변화에 맞춰 직업계고를 재구조화해 충원율을 높였고 농어촌 유학 활성화로 작은 학교를 살린 점도 큰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을 이유로 강원을 떠나지 않게 더 특별한 교육으로 강원을 찾아오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력에 초점을 맞춘 신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추진될지는 이르면 8월에 나올 재판 결과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도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신경호 교육감 취임 2주년을 겸해 열린 오늘 행사에서는 도교육청의 마음껏 펼치는 강원 교육 비전 아래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교육청 1층 현관에서는 학생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려 참석자들에게 미술 작품 30점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강원초등교장회가 2022년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도내 초등학생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 무죄를 촉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인솔 교사들이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성실하게 인솔했지만 불의의 사고에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통해 이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어야 하고 관련 법과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강원 지역 기업들의 기업 심리지수가 지난달보다 1.6포인트 하락한 95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최초로 공표한 기업 심리지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주요 지수를 이용해서 산출한 심리지표로 이달은 지수가 기준값인 100보다 작아 비관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강원 지역 전망 기업 심리지수는 2.4포인트 떨어진 94.8로 조사돼 비관 전망이 더 우세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마련한 2024년 강원 영동 경제포럼에서 강원 영동 지역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최근 감소세로 전환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주환 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장은 영동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분양가 상승과 미분양 위기가 커짐에 따라 동해안의 실거래량이 감소하고 강원도 실거래지수는 약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릉은 공급 과잉 우려와 고가 인식 여파로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해시는 신규 공급이 적고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수요층이 있어 상승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민 10명 중 2명은 30분 내 응급의료시설에 도착하지 못할 정도로 강원 지역 주민들의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공개한 2023년 강원지역 생활 SOC 접근성 분석을 보면 강원도에서 30분 이내 응급의료시설에 접근 가능한 인구 비중은 79.5%로 전국 평균 89.9%에 미치지 못했고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시군 격차도 상당해 강릉 95.4%, 춘천 94.3%, 원주 87%가 30분 이내 응급의료시설에 갈 수 있지만 양양 15.1%, 평창 20.7%, 철원 24.9%, 고성은 27.9%에 머물렀습니다. 올 시즌 강원FC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고등학생 양민혁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주요 팀과 이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FC의 김병지 대표이사는 양민혁에 대한 이번 이적 협상이 현재 70-80%가량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팀 이름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병지 대표이사는 양민혁 선수를 59억 원 이상의 이적료를 받고 이적시킬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